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원핑거 데스펀치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원핑거 데스펀치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댓글로 추천받아서 이렇게 한번 다운을 받아봤어요. 처음에 게임을 키면은 이제 바로 이 화면이 나오는데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동의. 화면을 터치해주세요. 오, 게임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이건 왠지 스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 화면 상단을 살펴보시죠. 좌측에 있는 것은 당신의 체력입니다. 0이 되면 패배합니다. 적에게 맞으면 체력이 감소하게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체력 아래에 있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남은 적들의 수를 표시해줍니다. 우측을 보시면 적을 쓰러뜨려 획득한 은화와 점수가 표시됩니다.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슬슬 적들이 나타날 겁니다. 오, 나왔습니다. 등장한 적은 당신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사정거리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 이게 사정거리인가 보다. 그죠? 이 검은 색깔까지. 자, 기다리면은 역시 지금입니다. 우측 버튼을 터치해주세요. 화잇! 오! 사정거리 밖에 적을 공격하려고 하면 페널티를 받게 되니 신중하게 공격해라. 색깔이 있는 적은 컬러몹입니다. 컬러몹은 한 번에 처치할 수 없습니다. 컬러몹의 발 아래를 보면 적들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이면 R, 파란색이면 L.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 해봅시다. 야이! 아, 때리니까 왼쪽으로 옮겨지네요. 반대쪽 버튼을 눌러 적을 공격해라. 야이! 오, 제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시군요. 적들의 모든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더 강한 적들의 경우 다른 패턴이 나타날 것입니다. 일단 한번 해볼까요? 게임이 뭔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할랄랄라! 회티카 화사카사카! 화사키대 화달랄랄라! 하이! 쿵푸 쿵푸! 쿵푸! 와, 다 잡았당. 퍼펙트. 아, 스테이지 클리어 보상이 또 있네요. 100원을 받았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게임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는 아니고요. 수행에 도움이 되는 스킬들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웨폰 레인? 뭔가 또 얻었어요. 스킬인가봐요. 권법을 강화하면 체력이 올라갑니다. 권법을 강화하자. 현재 수련 중인 당랑권을 강화해보겠습니다. 플러스 강화! 당랑권을 강화했다.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익혔습니다.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1000원을 받았다. 자, 이제 계속해서 스테이지를 진행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화면 우측에 보이는 것들은 게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라고 하네요. 안써. 아이템을 쓰면은 쉽게 승리와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다. 자,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허잇! 하닷! 허덧! 히릿! 하닷! 허덧! 여기 창 들고 있어, 창!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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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잇! 허잇! 어, 이 게임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오, 어깨 깨버렸어. 이야, 주먹 3개로 클리어. 다음 단계. 아직은 초반 단계라 그런지 좀 쉬운 것 같아요. 어, 보라색이다! 이야잇! 갑자기 뭐죠? 저 패턴은 고수만 가질 수 있는 공격 패턴입니다. LR 버튼을 패턴에 맞게 누르면 적을 제압할 수 있다고? 패턴에 맞지 않게 공격할 경우 반격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아이고,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R, R, R! 어, 이 터치, 터치, 터치! 이야! 일단 뭐 잡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적들도 이렇게 쓰러뜨려 주자이! 타다다라! 헐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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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라라라 검법! 나의 검법은 헐라라라 검법이다. 다음 단계로 가자. 와, 요번에는 30명을 쓰러뜨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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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이야이! 녀석들아, 녀석들아, 녀석들아! 헐라라라, 헐라라라, 헐라라라! 헐라라라, 헐라라라! 히릴릴리! 헤렐렐레 막타! 오늘 영상 꽤 시끄럽겠군. 이게 지금 보니까 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봐. 1, 2, 3, 4, 5, 6, 7, 8, 9, 10. 10단계 때 이제 또 보스가 있는 것 같다. 이번에는 21명 쓰러뜨리는 거네요. 빠르게 한번 넘겨봅시다. 오케이, 클리어. 이번에도 클리어. 어? 이게 뭐야? 이 막대기는 일성 게이지입니다. 적을 실수 없이 공격하면 활성화가 되고 활성화된 버튼을 터치하거나 위로 밀어 올리면 일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뭔가 약간 이제 피버타임 같은 느낌인가? 자, 이제 보스탄인데 여기서 일성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스 라운드입니다. 아, 여기서 못 쓰나? 아, 일성 게이지 채워놨는데 못 써. 아이, 죽어 이 녀석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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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이 죽었나? 저게 보스야? 어? 이겼네?
하드 스테이지 야시장이 오픈되었습니다. 뭐죠? 야시장, 언덕. 언덕이라는 맵을 오픈을 하려면은 금으로 오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서바이벌 모드 점수 5만 달성. 아, 여기 막 무한의 탑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무한으로 계속해서 다가오는 적들을 잡는 거겠죠? 일단은 보상 그냥 싸그리 받아버리고. 아까 스킬 배웠던 것 같은데 한번 써봅시다. 그래, 이거 웨폰 레인 무기를 두 개 소환한다고 합니다. 일단 장착. 뽑기도 할 수 있구나. 고급 스킬 아니면은 장비 획득 가능. 근데 이거 하려면은 뭐 30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금화가 부족하네. 금화를 또 사야 되는구나. 안사. 장비가 있으면은 뭐가 좋죠? 사정거리가 늘어나나? 이곳은 장비 슬롯. 처음이니 소승이 준비한 장비를 드리겠습니다. 부다 스톤. 자, 한번 장착해봅시다. 부다 스톤이라는 겁니다. 이야, 획득 경험치 플러스 1%. 아이, 정말 좋네요. 역시 C등급이다. 아까 서바이벌 점수가 높았으면은 새로운 맵이 열린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강할수록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죠. 서바이벌은 많은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게임 시작. PVP 같은 느낌인가? 뭐죠?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서바이벌 모드는 적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신은 많은 적들을 처치하여 높은 점수를... 이거 그냥 잘만 맞춰... 아, 실수했다. 망했다. 다시 합니다. 요번엔 제대로 갑니다. 자, 무한대로 한번 와봐라 이 녀석들아. 내가 전부 다 없애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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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 없애버려야지. 녀석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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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들아. 이야. 와, 이 창이 진짜 좋은 게 사정거리가 진짜 길어져요. 아, 이거 완전 좋아. 오, 뭐야, 뭐야, 물량, 물량. 헐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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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랄랄라. 오, 삐버타임, 뭐야. 어이, 헐랄랄라, 헐랄랄라, 삐버타임. 막 누르면 안 되겠지, 그래도? 뭔가 피버타임이라 막 눌러야 될 것 같지만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이 게임 아까부터 느꼈는데 타격감이 정말 좋습니다. 와, 벌써 41명 잡았어요. 아, 저 색깔 다른 거 나왔다. 아이, 아이, 랩, 랩, 와이트, 터터터터, 터치! 사망. 하이야야야, 허야야야, 헐랄랄라. 허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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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랄랄라. 아, 죽었다. 아, 이게 가끔 가다가 막 무기를 던져버리네. 난 부활한다. 오케이, 부활했고. 오, 피버타임 또 들어왔고. 피버타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뭐냐. 99명 잡았는데, 아, 하나만 더 잡으면은 100인데, 아이. 까비, 까비. 풋내기 리그. 뭐야, 나 5등이야, 설마? 어? 오늘 처음 했는데 5등입니다. 하지만 풋내기 리그. 여기서 뭔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 가장 높은 리그가 이제 투신 리그. 1등이 금화 60개 주네요. 나머지들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여기입니다. 풋내기. 와, 풋내기는 금화도 안 주네. 그 위에부터는 뭐 입문자, 청소, 반장, 식사, 반장, 초보, 하수, 중수, 고수, 초고수, 투신. 와, 투신에 있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거죠. 고인물이죠. 뭐야, 그새 또 랭킹이 내려갔어? 아니, 지금 막 하는 사람이 있나보다. 게임이 인기가 많네. 제가 지금 서바이벌 점수가 12만 점이니까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렸겠죠? 한번 봅시다. 역시나 언덕 스테이지가 언락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얼마나 어려울려나. 와, 시작. 오, 왜 이렇게 빨라. 오, 왜 이렇게 빨리 와? 에이, 정신없어, 정신없어. 잠깐만. 천천히야, 천천히. 와,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알랄랄라, 뜨뜨, 뜨뜨. 간다, 허랄랄라. 아, 저 물병. 아까부터 뭘 던지네, 계속. 일단 잡긴 잡았습니다. 요번에도 클리어. 요번에도 클리어. 오, 이건 또 뭐야? 우와, 광석. 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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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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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왕. 와, 광성검도 있네. 갑자기 이게 왜 나오죠? 이번 탑만 주는 건가? 이거 대박인데? 겟,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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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와, 깔끔했다.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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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아, 랩, 랩. 아우, 깔끔했다. 와, 드디어 레벨 2 찍었습니다. 한정형 초보자 패키지. 초보자 패키지를 구매하시겠습니까? 취소 누르면 해당 상품은 한정형 상품으로 창을 닫은 후 로비에서 1시간 동안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창을 닫으시겠습니까? 안사. 이 게임이 지금 해보니까 뭐 굳이 현질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죠? 딱히 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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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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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 녀석이 생각보다 좀 어렵네. 다른 녀석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방금 거 녀석이 좀 어렵다. 아 살짝 까다롭네.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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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터치하는 게 까다로워. 오 랄랄랄랄랄라 아! 와 졌네. 광고 보기 귀찮으니까 이거 해야겠다. 야! 탓탓탓탓탓 오케이 예에에에 아이 계속 터치해야 되네. 잠깐만 눈치 깠다. 바로 거 녀석 꺼냈습니다. 근데 죽었네요. 부활하자. 야이! 랄랄랄랄랄라 할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40콤보다 이 녀석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 아이 거 녀석 좀 꺼내느라 시간 버렸네. 이거 요번에도 또 나오겠지. 이게 지금 보니까 계속 나오네 그 녀석들이. 너 또 나왔어. 따따따따따따따따따 할랄라 할랄랄랄랄랄랄랄라 죽어라 이 녀석아. 또 나왔네 또 나왔어. 히히뜨뜨뜨뜨뜨뜨 할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50콤보 이 녀석아 또 나왔어 또 나왔어 히뜨뜨뜨뜨뜨뜨뜨뜨 할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와 이거 대박이야. 자 드디어 언덕 스테이지의 보스까지 왔습니다. 자 요번에는 과연 어떤 녀석. 오 이거 뭐야 뭐 대포가 나와. 오오 이 타이밍에 잘 맞춰. 이 어 뭐야 어 맞췄잖아. 어? 왜 또 한 방에 끝나.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다. 와 요번 거는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아. 오 이건 잘했고 다시 어? 아 오케이 뭐야 맞췄잖아. 아 이상하다 맞췄는데. 아니, 게다가 저거 한 방에 죽어갖고 아 이거 요번 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따따따 맞추고 따따따 맞추고 또 올 건데 띠띠 이거 맞추고 맞 아 광고 보고 부활. 오케이 광고 보고 왔고 왔고 어이 아이 하이 아 이제 뭔가 좀 알 것 같아. 바로 눈치 까버렸습니다. 자 또 왔다 탓탓탓 오케이. 근데 대포에 맞아 죽었네. 아 이제 간파했는데 요번 거 진짜 어렵네.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보는 거랑 다릅니다. 핫탓탓탓탓 오케이 핫탓탓 아 안돼.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아 다시 합니다. 몇 번째 도전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 녀석아 와 이번에 느낌 뭐야. 오케이 좋았어. 핫탓탓 얼마 안 남았어. 막탑니다. 탓탓탓 와 드디어 깼네. 하드 스테이지 언덕이 오픈되었다. 이건 또 뭐야. 세 번째 스테이지 해검지를 오픈을 하려면은 친구 신청을 다섯 번을 보내야 된다고? 아니 나 친구 없는데 어떻게 보내. 이 사람은 뭔데 친구 목록에 있는 거지? 무한의 탑이나 한번 해봐야겠다. 무한의 탑 말 그대로 이제 무한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겠죠. 서바이벌처럼 한번 해봅시다. 이제서야 게임을 살짝 알 것 같아.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과연 아 죽었다. 뭐야 다시 하려고 했는데 왜 다시 시작이 안 돼. 아 이것도 시간 기다려야 되나 보네. 아이 서바이벌 해야지. 와 그새 또 순위 내려간 거 봐. 안 되겠어 이거 랭킹 1등 뭐야. 190만 점이라고? 좀 높네. 요번에는 진짜 점수 높게 합니다. 집중해가지고 자 초집중 갑니다. 오 모드 아 이거 모드일 때 계속 해야 되는구나. 아 버렸다 모드. 아 이것도 모르고 오케이 모드 망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한쪽으로만 해야 되는데 아이 망했네. 아 졌습니다. 와 39만점 요번에는 진짜 많이 올렸다. 4등이다 4등. 제가 봤을 때 1등 찍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100만점 넘기가 진짜 힘드네. 4등이면 만족합니다. 무한의 탑 보상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무한의 탑 랭킹 1등이 138층까지 갔다고 합니다. 탑 보상을 요렇게 또 보면은 처음에는 뭐 그렇게 좋은 거 같은 거 주는 것 같진 않네요. 다른 이제 권법들은 뭐가 있죠? 취권. 아 권법마다 이렇게 능력이 다 있구나. 취권은 부활 1회, 학권은 추가 은하 획득, 응조권, 프리징 포인트 랜덤 발동, 호권, 흡혈, 카포에라, 쓰러지면 광전사가 되는 권법, 8극권, 반격기 랜덤 발동, 킥복싱, 주변 적들을 순식간에 처치, 태권도, 일섬 충전량 증가, 체술 스킬 특화, 역시 태권도, 신랏, 빠른 공격 속도, 지속적인 체력 회복, 절권도, 모든 적 제거, 적 속도 감소, CQC가 뭐죠? 부활 반격기 랜덤 발동인데 이런 것도 있네요. 지금 권법 자세를 보니까 태권도랑 킥복싱 자세가 이게 진짜 멋있네. 이 다리 하나 올리고 있는 게 뭔가 좀 깐진하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뭐 아무튼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원핑거 데스펀치라는 모바일 게임 댓글로 추천받아서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뭔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게임이었다. 원핑거 데스펀치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